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 사이에 세월호 참사를 고려해서 취임식을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선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 지역 유지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원정 골프를 치고 부적절한 여행까지 즐겼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당선자가 그 장본인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인 6월 14일 밤 제주도의 한 라이브 카페. 어이, 가시나도 다 모이라. 너 청량이 어디 있어요? 얘랑 뭐 있어? 너 청량이도 모시고. 낮에 진행한 골프대회 시상식이 열립니다. 오늘 메달리스트냐? 83타로 치시. 너! 메달리스트는 상품도 받았겠고 50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흥겨운 여흥 자리. 지금 우리 노래 한 곡씩 합시다. 부산 가는 얘기. 여성 종업원들과 춤을 추면서 몸을 더듬습니다. 이 업소는 라이브 공연 전문 주점입니다. 여 종업원들도 단순히 서빙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손님들은 마치 단란 주점이나 룸사롱에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단란 주점에서 이렇게 뭐 종업원들한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슴을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만지거나 뭐 무릎에 뭐 종업원이 이렇게 앉혀가지고 뒤에서 막 감싸 안는다는 행위를 여직원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스처를 보이는 거를 계속 제가 봤어요. 근데 손님들은 더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참석한 일행 24명은 부산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이른바 높은 사람들입니다. 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에 부산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노기태 당선인. 그리고 관변단체 회장과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부산의 저명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라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아이고 제가 뭐 시간을 맡겨줄 수 없고 네. 이게 우리 뭐 굉장히 첫등이 하는 모임입니다. 약간 우리가 이거 꼼짝이 모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몇몇 민간인들끼리 만나는 모임입니다. 예예 저 끊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업인들과 관료 출신들이 만든 골프 모임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기태 당선인과 제주도 골프 원정을 간 겁니다. 어려운 경선이나 본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임의 친구분들하고 뭐 심신을 조금 달래러 뭐 1박 2일 갔다 오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뉴스거리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뭐 어떻게 모셨는지 그건 막 솔직히 14일 한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한 번 더 골프를 치는 일정입니다. 문제의 술자리를 우연히 목격한 다른 손님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총장님, 총장님 이러길래 처음에는 아, 대학교 총장인가 싶어서 총장들이 저래도 되나 싶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청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딴 때는 뭐 회장님, 어디 회장님, 어디 회장님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질펀한 여흥을 즐기는 참석자들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다는 게 목격자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썩어도 너무 썩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솔직히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뉴스 보다가 세월호 이제 12명 거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공직에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노기태 당선인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때 고생했던 피로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뿐이며 비용도 객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자들 20여 명이 모여서 논 것 치곤 점잖게 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인터뷰를 요청하자 노 당선인은 촬영 기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왜 이러세요? 왜 뭔데 이게? 왜 이러세요? 네.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진짜 힘들게 쓴 사람한테.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